요즘 조금 더 각도가 좋아서 뭐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혁신이라는 두 글자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조가 되게 될수록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이 공장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 를 만들게 되는 공정 라인과 그리고 GV70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이 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더욱더 이제 상위 트림이라든지 전동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게 될수록 결국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현대 오토에버가 할수 있는 일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빌진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전 사회에 있는 이제 현대차의 모든 자동차에 사실상 이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대 오토바이의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전동화를 그리고 자율주행을 실시를 할 때마다 현대 오토바이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비이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단순하게 자동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UAM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다른 사업에까지 이런 현대차가 이 비이클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걸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분기 실적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전년도 2분기 때 이제 합병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숫자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비게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산 관련돼서는 100%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도 한 40에서 한50% 정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정밀 지도가 필요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을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투자의 주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차나 UAM 이외에도 사실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기도 했었고, 이런 점에서도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 오토에버의 자회사로 들어와 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 오토바이의 확장성 자체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바이의 단점은 유통 물량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불어졌을 때는 그 호가에 대한 창 자체가 얇기 때문에 네. 조금의 급락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럴 때마다 충분히 더욱더 물량을 늘리셔야 될 만한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한 11만 원부터 13만 6천 원까지의 지금 일부 랠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요거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